여보세요. 아, 나 누구데? 엄마, 우리 첫째 개딸 은지한테 뭔 일로 전화했대? 어? 아가라고 저 밥은 처먹고 댕기냐? 아빠 내 지금 어디게? 내 지금 방송국이거든? KBS. 내 있잖아, 요 왜 만나면은 방송국이라고 연병을 해가시네. 또 하빠지지 뭐 토니 원숭이 새끼로 보러 갔지. 분미 뭐 누구 오빠들 뭔 또 컴백 한다디? 아따 저것은 언제 인간 될까? 그 생질할 떨 때 알아버렸어. 뭐 개버릇 남주건냐 이모디에 그놈은 한정판 우비쳐 있고 방송가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하늘이 노리자 정신 차리자 가시네야. 아빠 진짜 내 친아빠 맞나? 딸이 말을 하면 좀 끝까지 들어봐라. 아니 내 지금 취직해서 KBS 왔다. 내 DJ 됐다고. DJ, 가요광장 DJ. DJ 같은지 DJ도 너는 못해 가신다. DJ가 마음을 시켜준대. 성시원이 뭐 토니 부인이나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 진짜.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함께 들으면 얼마나 더 좋은지. 엄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또 언제만 그렇대. 진짜로 뭐 라디오 로고송을 나왔다 그러잖아. 그 언제 그럼 네가 참말로 한 번은 저기 KBS 구경이나 좀 시켜줘라. 어? 아휴 아저씨 누군데요? 응? 아저 말하는 본수 좀 시작하시네. 네 아빠한테 확 그냥 죽여버려 가시네. 어? 동네 사람들 뭐 성동이 큰딸 정은지가 KBS 라디오 DJ 됐다고 금방 문자 오더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뭐 가요광장? 가요광장 DJ 아따 이럴 때가 아닌데 아빠가 KBS 금방 갈랑께 존말할 때 싸게 마중 나와라고 경비들 좀 싹 치워불고 기다리고 KBS는 있을게. KBS는 그게 어렵더라 들어가려면. 알았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진중한가 오가는 웃음을 오가는 이 시대의 명배우 성동일 씨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성동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네. 정은 씨, 정은지 씨 우리 첫째 개딸. 그죠. 아, 여기 네. 또 초대해줘서 또 기분 묘하네. 그죠. 저도 광장. 아니 저도 여기서 지금 생방으로 뭔가 대사를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이 대사 양이 웬만한 드라마 출연료보다 더 많은 양이야. 아버지 웬만하면 이렇게 긴 대사 안 하시잖아요. 못 외우지 안 하는데. 아 그래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뭐 딸이 나오려니까 나와야지 뭐 아버지가 응원해야지 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선배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예 안 나오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지, 애비가 아니지. 나와야지 우리 은지가 한다는데. 더군다나 뭐 가요광장? 맞아요. 아이고 이거 뭐 고등학교 집 나갔을 때부터 들었던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집 나가셨을 때부터 아주 역사가 깊은 라디오네요. 아유 역사 깊지.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지금 문자 온 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동희님께서 헉 성동일 아저씨가 라디오를 점점점 K74456733님께서 성동일님 짱이셔요. 팬이에요. 이정현님께서 진짜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매력 터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드라마는 좀 올해는 좀 쉬고 계속 영화만 지금 계속 찍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부산에서 네. 한 40일 만에 올라왔나? 와. 40일 만에 올라왔죠. 그럼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계속 지금 건강 끊임없이.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아. 관절만 움직이면 일하러 나가야 돼서. 재밌어요. 아, 근데 저는 아버지랑 연락할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매번 쉼 없이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시니까 선배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일 운동해요. 1시간씩. 하루에 7km씩을 항상 뛰죠. 아 진짜요? 매일, 예. 오늘도 뛰고 오셨다고? 항상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약간 좀 찌뿌둥하고. 찌뿌둥 게 아니라 네. 그 운동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좀 서서 버틸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네. 그저께 아침 뭐 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찍었으니까 나는 세서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건강 관리 안 하면 또 술도 못 먹고 못 생각하면 그치 아버지 술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람을 좋아하지 너는 윤병원에 가시네 진짜인 줄 알겠다 사람을 좋아하지 아버지 네 근데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오래간만에 봤죠. 네. 오래간만에. 에이, 언제 정말. 그때 저희 다 같이 응답하라 멤버들 다 같이 회식했을 때 뵙고 또 못 뵙. 근데 뭐 평소에 정은지 씨는 뭐 우리 네. 큰딸 정은지는 항상 문자를 자주 주니까 네. 에, 아주 뭐 자주 본 것 같죠. 그죠. 저는 아버지가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방송에 있어서는 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아, 날씨 안 좋아지면 잘 계시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문자가 네. 나한테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하루를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답장을 안 주세요 선배님? 아, 아직 받침을 못 배웠습니다. 아직 아, 그 받침을 못 배워가지고 정말. 아니 근데 그 자주 이제 네.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니까 네. 되게 뭐 하다못해 주변 동료들한테도 네.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어 진짜요? 아, 그럼 뭐 우리 감사합니다. 은지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드라마 끝나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에,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해줘서 또 네. 내가 뭐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또 커피차도 보내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항상 맞아요. 그 마음을 알아서 에, 사랑하지 나. 지금은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 정말 사적인 감정 표현하면 진짜 아 결혼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아, 아 우리 딸이지만 너무 매력 있고 감사합니다. 아니 남을 배려하는 게 너무 좋아. 아 그렇죠. 나 주변에서 하도 칭찬을 많이 하니까 정말요. 우리 은지 씨 얘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 써져 있네. 오랜만에 칭찬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니, 어쩐지. 근데 제가 가요광장 한다고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픽스된 게스트세요. 내가? 네. 아... 그래서 작가 언니들이 정말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 연차에 그렇게 빨리 스케줄을 픽스를 주시고 너무 젠틀하게 스케줄 정리를 해주셔서 감동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와, 이 가요광장은 아무래도 또 젊은 친구보다는 내 또래의 지긋한 아, 아, 또 그쵸. 운전으로 그쵸, 그쵸. 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맞아요, 또 맞아요. 운전으로 또 어떤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지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내 또래의 청취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굉장히 부분에서. 듣는 청취자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와줘야 또 우리 은지 또 응원도 확 해주고 그럼요. 맞습니다. 또 우리 정은지 씨가 얼마나 또 잘 폭이 넓은 에이. 젊은 친구들부터 또 나같이 50이 넘은 인생을 알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나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선배님이 안 계실 때도 제가 만약에 50, 60대 그리고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께 좀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이 덕분에 오늘로써 그러니까, 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난 드라마 하면서도 정은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게 좀 되게 철저하잖아. 근데도 성향은 되게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아, 제가 철저하다고요? 일적으로는 되게 철저하잖아. 그래요? 어떤 점이요? 제가 철저한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그룹 내에서도 뭐 군기 반장일 정도였잖아. 군기 반장이요? 아, 그 아닐 텐데. 일적으로 네. 되게 철저하고 네. 또 주변 인명.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금방 들어오기 전에 응답하라 감독 신원호 감독 통화를 했더니 형이 정말 많이 좀 이렇게 응원해 주라고. 아. 그러니까 너는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일 있다고. 다음에 한번 신원호 감독님. 금방 네. 통화했어. 그러니까 네. 주변에 되게 정은 씨 장점이 네. 나이를 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가요광장에서는 제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좀 어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같아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의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뭔가 큰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른들께 자문을 좀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은지는 네. 인성이 돼 있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일색이라 제가 정말 끝나고 뭐 다른 이렇게 주전부리라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정말 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선배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본 정은지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항상 든든해요. 나한테 정은지는 아까도 뭐 얘기했던 대로 항상 한번 맺은 인연에 대해서는 되게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이 한 꾸준히 이렇게 관계를 이어서 진심으로 네. 그래서 내가 문자 볼 때마다 네. 정말 신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남을 많이 배려하는 그게 너무 좋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그럼 내가 여기 나오고 있어 가시네야. 몸 빨랐다고 나오고 있어 얘기를 미쳤다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막 받아치고 싶은데 제가 그랬다가는 또 제가 또 아직 신입 초짜백이라 뭔가 이렇게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다 칭찬 일색이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이제 그래요. 요즘 아니 우리가 막 대본 없이 그냥 대본이 있긴 있어도 막 해가지고 그죠? 예, 막 했어요. 맞아요. 아 문자를 좀 읽어볼게요. 서정아님께서 따님 다니는 학원에 같은 반 엄마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성동일 씨 너무 좋아하는데 저 좋아하는 배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비니가 벌써 학원을 다녀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구나. 아유, 5학년이요. 5학년. 아, 저는 그 땡깡 쓰던 그 영상이 아주 기억. 그때 뉴질랜드였나? 에. 가서 아기가 핫도그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눈치만 보내고. 지금 애가 많이 민감해졌지. 아. 어떨 때 제일 어려우세요? 뭐 아무래도 딸들이니까 네. 모든 게 다 어렵지. 내 자식이라도. 아 근데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어제부터 아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었던 게 응답하라 전 시리즈를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개딸에 관한 질문은 받으셨는데 개딸의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없죠. 만약에 비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남자 배우가 있었나요? 그건 부모들하고 뭐 정반대로 가더라고. 나는 그냥 아, 예, 그냥 공무원처럼 이렇게 좀 성실한 친구. 아, 그쵸. 맞아요. 뭐 내 딸을 사랑해줘라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에. 성실한 만큼 큰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면 마음도 성실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쵸? 예, 성실한 남자. 성실한 남자. 아, 성실한 남자.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면 늘 개딸에 관한 질문만 받고 같이 연기했던 남자 파트너들은 어땠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 먹으면 바뀔 수 있지. 좀 돈도 많고 좀 이렇게 집안도 좋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네. 맨정신으로 얘기할 때는 네. 좀 성실한 남자를 좀 만났으면 하는 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잖아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네네. 네 오늘만큼은 네, 집에서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성동일 선배님을 위해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실게요. 이분의 볼륨을 높여요. 마지막으로 오늘 1위 사연 발표합니다. 부산 수영동 성시원 씨의 사연이 1등으로 뽑혔는데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요즘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아빠 힘내시라고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우리 볼륨 가족들 저희 아버지 정말 따님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너무나도 듬뿍 담긴 사연이네요. 부산의 성시원 씨에게는요 기운 잃지 마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프랑스 정통 청바지죠. 마리떼 프랑스어 저버에서 고급 청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시원 씨 힘내시라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 이거 하나 받아보겠다고요. 이게 그때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사연 소개하는 장면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성시원의 아버지 성동일 씨가 그 위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 타고 병원을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토록 받고 싶어했던 청바지를 받는 그 사연이 최 당첨 네 사연이 나오는 그런 씬이었는데. 맞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 아마 두 번째 감정 씬인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씬이었어요. 이게 누가 막 옆에서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혼자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배님과 에피소드는 제 첫 감정 씬 선배님이랑 같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아버지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에 네, 제가 아버지가 가시네야 뭐 왜 우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빠 미안타 뭐 이렇게 제가 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첫 감정씬이니까 너무 고개를 숙이고 우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챙기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시원아 지금 좋은데 고개를 좀만 더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그 씬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라고 배웠었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네 장면이 또 있으신지.
저는 찍으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메모리 용량이 적어서 남들처럼 뭐 1테라 뭐 500기가가 안 돼서.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 그 후배들의 감정이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선배가 할 일이니까. 드라마는 어쨌든 평면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이 3D로 보이잖아요. 다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감정을 잘해도 일단 평면에 화면에 그 감정이 눈이 안 보여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같이 했던 신원우 감독 같은 경우는 배우 눈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맞아요. 자기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배우 맞아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 눈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감정을 왜 은지는 자꾸 고개를 숙여서. 네. 맞아요. 안 그래서 보여주나 테이크를 해서.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아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제 생애 첫 감정 씬이어서 더 어려웠는데 덕분에 그래도 좀 네 괜찮은 장면이 되지 않았나. 우리 개딸이 잘 여기 잘해서 또 시청률이 난 거죠. 사실 뭐 응답하라 2나 3는 완했던 은지나 우리들한테 감사해야지. 아이고. 거긴 거저 먹었어. 그럼. 제가 이거 뭐라고 대답하게 되면 하지만. 누가 진짜 기자분들이 물어봐요. 지금까지 개딸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럼 나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지. 나는 첫째 정은지 개딸이 내 진짜 개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첫 번째라서 더 그런 게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관계 설정 유지하는 게 너밖에 없어. 아 정말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니 물론 않은데. 다른 딸들도 뭐 가깝게 지내긴 했죠.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그래도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서로 커피차라도 보내주고 안부 묻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선배님이 워낙에 후배들이랑 같이 잘 지내시는 걸 좋아하시고 잘 챙겨주시니까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이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 아유 그치? 무서우면 되려 연락 안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선배님 닮아서 뭔가 호불호는 강한 것 같아요.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지고 성동이를 이렇게 위해주고 챙겨주고 할 정도 뭐 과야광장 듣는 나이대 분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 은지가 또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않겠나 싶어. 근데 제가 저기 궁금했었던 게 그때도 신원호 감독님 오케이 지금 마무리 일단 잠시 접어두고. 아니 뭐 말 좀 한란 문자리라 그래. 여기는 라디오는 이상해. 네, 잠깐 이야기 접어두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성동일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정은지의 과외광장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선배님 뵙는 거라서 지금 얘기 나눌 게 정말 많은데 안 그래도 지금 얘기 중에 또 4부 소개가 나가서 선배님 그때 제가 아까 전에 하던 말씀만 좀 약간 나머지를 나눠보자면 그때 응답하라고 엄청 캐스팅이 있어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 감독님만 딱 보고 간다고 하고 참여를 하신 거에 대해서 맞아요. 뭐 언제 오래됐어요. 신원호 감독은 KBS죠 원래 고향이. 조감독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뭐 나영석 PD나 그때는 진짜 손가락 빨대였지 그 친구들.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응답하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원체 오래 전부터 만나서. 어떤 작품으로 만나신 거예요? 예능을 했었어요 제가 잠깐. 잠깐 예능을 했을 때 그때 만나서 계속 연을 맺어오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체 잘 집 떠나서 KBS 집 떠나서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던데 너무 잘 살고 계셔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독을 품고 사는 건지. 그래서 그때 뭐 사연 그때 뭐 영화 내가 저 뭐 미스터고라는 걸 찍을 텐데 지금 뭐 신과 함께했던 민현은교 국가대표했던 김영 감독이 주인공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제작비 280억짜리여서 어떤 작품을 못 하게 했는데 신원호가 몰래 찾아와서 이거 해라. 근데 그때만 해도 공중파가 시청률이 0.2% 막 이럴 때라 누구도 안 본다고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김영 감독 몰래 미스터고 찍으면서 찍었죠.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조감독한테 얘기해서.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그걸 컴퓨터로 보기 시작한 거야. 아. 그 김용 감독이 와가지고 형 요즘 뭐 응답하라는 드라마 찍어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그 사전 제작으로 했던데. 아 그때 벌써부터 사전 제작을. 아 그래서 고창석이라는 배우가 그때 그랬어요. 네. 형님 이거 하다가 김용 감독한테 걸리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다가 네. 0.2%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야. 그러고 시작했던 게 응답하라예요.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처음 시작 그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작이 선배님이 계셔서 더 저는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도. 그럼 아버지 오늘 지금 준비된 코너가 있는데 네. 저랑 특별 코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니, 아, 그러면 오늘 가요광장 여기서 네. 그래 해보죠. 뭐 어떤 건가? 네. 어떤 코너냐면요. 손 안 대고 코 풀듯 쉽게 해결하고 싶은 고민들 받습니다. 개딸 상담소. 네, 국민 아버지 성동일 씨와 국민 개딸, 나쁜 딸 송시원, 아니 정은지와 함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받아보고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동일 아버지의 촌철살인 조언, 해결책이 기대가 되거든요. 아, 난 내 앞그림도 못하는데. 아, 어떡해. 뭐 한번, 네, 한번 사연 들어보죠. 네. 네네, 그럼 지금부터 개딸 상담소 앞으로 고민을 보내주세요. 먼지같이 가벼운 고민부터 급체한 것처럼 답답한 것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개딸 상담소 사연 받는 동안 한 곡 듣고 올게요. 있지의 달라달라.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국민아버지 국민배우 성동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버지 저희 어떤 코너 하기로 했었죠? 단돈 10원짜리 5개로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50원이죠. 그렇죠. 개딸 상담소. 배우 성동일 씨와 함께하는 특별 코너 개딸 상담소 도착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세희님께서 초등학교 때요. 저랑 썸 탔다가 나중에는 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남게 된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달라서 3년 동안 못 만났는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해보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이거 운명인가요? 다시 그 애한테 접근해봐도 될까요? 제가 다가가면 그 남자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아, 그냥 가면 되지 않아? 그냥 고백? 고백이지 뭐 있어? 어허. 근데 이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만약에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요? 안 만나면 되지. 아? 아, 근데 네. 초등학교 때 짝사랑이잖아. 그쵸. 그럼 아직 이르지. 조금씩 더 만나보고 네. 친구처럼 지내다가 초등학교 때 사랑 감정이 뭐 대학교 네. 대석에 갔나. 그쵸. 그럼. 또 성인 돼가지고 만난 그 남자친구의 성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내 주변에 짝사랑 다 안 되더라고. 제가 오늘 걱정했던 이 코너가 이게요. 아버지가 항상 명확하셔서 고민 상담이 금방 빨리 끝나요. 이게 약간 걱정스럽긴 했지만. 아니, 근데 그렇지. 네. 예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뭐 네. 미인을 얻고 뭐 멋있는 남자를 얻는데 네네. 요즘은 무식한 사람이 없더라고. 아, 일단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나 그래서 우리 애엄마 만났거든. 정말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엄청 사랑 표현하시잖아요. 뭔가. 집사람한테? 예,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감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지. 근데 집에 들어가면 거의 종교인이 안 하는. 무건수행하고 있지. 근데 아니 이거는 이 지금 우리한테 상담을 보낼 게 아니라 네. 그 짝사랑했던 그 남자한테 가서 우리한테 상담했듯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솔직하게. 네. 초등학교 때 만났을 때 보고 지금 만나면 굉장히 또 다른 느낌에다가 그 친구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거든요. 그 친구는 모를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서. 아, 짝사랑이었으니까. 짝사랑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러면 아버지 나중에 성민이, 성유리가 남자랑 헤어졌다고 막 방에서 울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아, 만약에 학생이면. 학생이면? 네. 죽지 나한테. 아 근데 그 뭐 우리 때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럼요. 대화는 필요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사랑을 이 아이가 네.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뭐 네. 만나는 짝꿍 같은 관계,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성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 그렇죠. 표현을. 네네네. 고수인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화로서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컸을 때 연애를 하는 방식을 보면 학창시절에 그냥 가볍게 만났던 내지는 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돼서 되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의 영향이나 그 친구들의 생각이 나한테 입혀져서 성인 때 혼자서 자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얘기한 것 아니야 가시네야 지금? 아니, 아닐걸요?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 남자 만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네. 직접 본인이 가서, 나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너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대학교에 와서 또 만났다. 네. 그건 좀 약간 친해지고 나서. 그렇지. 그죠, 그죠, 그죠. 조금. 그렇지. 맞습니다. 요즘은 술 한 잔 먹으면 또 금방 가까워지더라. 아, 그럼요. 약간 서로, 조금. 같이 맞는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요즘 많이 하잖아. 뭐 맞아요. 캠핑을 좋아하거나 맞아요. 뭐 요즘 많이 그런 게 있어서 충분히 가까워지기 좋은 게 많지. 네, 세희님 들으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조언도 있으니까요. 꼭 힘내셔서 네,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이런 일로 저희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바빠요. 직접 그분한테 가서 정확하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게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감정 표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배우 성동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코너 개딸 상담소 다음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아버지. 네, 7030님이죠. 네. 우리 아빠는 세 음절 이상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아빠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래. 그런데 뭐 드셨냐고 다시 여쭤보면 밥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네네네. 그러면은 아 네네. 그런데 술만 드시면 네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버지가 용돈 줬구나 얼마 줬구나 마냥 2만 원 2만 원 아니지 우리 딸 최면이는 이것은 너무 적은 돈이여 자 2만 원하고 5천 원 더 얹어줄게 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아빠가 우리 딸 오질나게 사랑하니까 사랑이야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 해장하시는 아빠께 아빠 속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고 여쭈면 한마디 하십니다. 야, 아버지 사연 어떻게 같은데? 하면 아빠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혹시 비니가 보낸 거 아니에요? 비니가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이름 바꿔서 비니가 보낸 것 같아요. 아버지도 뭔가 약간 뭐 평소에는 굉장히 무뚝뚝하시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코올이 살짝 들어가시면 뭔가 조언이나 사랑 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 아이들에게? 네네네네. 되도록이면 맨정신에 하죠? 정말요? 아직은 그 술도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놔야지 자식은 저 1층에 있는데 나는 한 60층 꼭대기에서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좀 커서 하고 지금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지금 한 40일 만에 어제 부산에서 영화책 다 올라왔는데 중간에 내려왔어요 다 애들이 애엄마랑 정말요? 내려와서 금요일날 와서 이제 일요일날 올라갔는데 항상 대화를 많이 하죠. 어떤 대화를 주로 하세요 평소에? 뭐 정 없으면은 뭐 오늘 뭐 하고 놀았어 학교에서 뭐 하고 재밌게 놀았어 아니면 누구랑 뭐 싸웠어 아니면 뭐 엄마하고 뭐 만들었어 동생하고 뭐 또 무슨 일이 있어 항상 물어봐요 어디 여행 갔어라고 근데 애들이 여행 유저를 많이 다녀서 엄마하고 뭐 주말에는 아예 집에 거의 안 있고 뭐 자꾸 뭐 밥이라도 싸갖고 어디 나가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견문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만 길게 맨정신으로 길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7030 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는 나도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느껴지는데 네, 네. 이건 아빠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네. 평소에 아빠하고의 이런 관계 설정에 대한 대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감정 표현이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것 같지. 자식도 평소에 이게 습관화가 되면. 맞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맨정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서로가 그게 안 맞으니까 사이클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애 때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준이, 빈이, 유리는 어릴 때는 그냥 보면 아빠 끼 안고 나도 내 딸 하는데
커가면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안 하는 거니까 아빠의 성격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연을 올린 분도 과연 내가 아빠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도 과연 잘할 때도 이렇게 잘했냐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우리 정은지 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크면서 공간과 시간과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멀어진 거지. 맞아요. 근데 어릴 때 관계 설정으로 가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의 성격을 뭐 묵뚝대기가 아니라 나 또한 아빠한테 그만한 많은 대화와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빠는 이래요. 그러면 부모도 똑같이 얘기하지. 그죠. 내 자식도 이래. 대화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워. 내가 술이나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가족끼리 아빠하고 대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맨정신에 또 서로 딸이 먼저 접근을 맞아요. 하고 해서 친구처럼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아빠 하면 아빠는 맞아요. 눌렀다가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 감정 표현 다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솔직히 이게 서로의 핑퐁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7370님 꼭 아버지께도 평소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본인도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아버지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똑같아. 나 40일 만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 얼마나 중요해. 맞아요.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배우 성동일 씨와 특별 코너 개딸 상담소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실시간 사연 받고 고민 상담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요 사연 여기 두 번째 사연이요? 아니요 요 DJ 이 자리 탐나네. 아요 발광장 요거 탐나네. 아니, 아버지가 탐내면 안 되는데. 요거 탐나네. 예,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또 아버지가 또 저는 어른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김종민 선배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진짜 잘 맞는 그게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처음에 정은이라는 친구가 이걸 내 딸이 한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잘 됐다 잘 맞겠다 싶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젊은 친구 나한테는 젊은 친구 또 정은이 씨 또래의 친구들한테는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이 돼서 나는 아주 제대로 잘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한 번 더 오세요. 10년 뒤에. 아이고, 네. 그때까지 한번 자리 굳건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해야지, 암만 해야지. 그럼요. 네, 일단 앞으로 10년 동안 굳건히 지키도록 노력하면서요. 네. 일단 먼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쉽지만 개딸 상담소는 여기서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cm의 쓰담쓰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정은지의 가요광장 아버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죠.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정은지의 가요광장 응원도 오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온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스태프분들이 다 듣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 또래가 다 내 또래부터 살짝 밑이야. 다 정은지 좋아한대요. 그러면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저 강대기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영윤 감독 그리고 또 조명전 아주 또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내가 한번 술 한잔 먹고 부산에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웠었나 봐요. 지금 다 듣고 있다.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좀 했어요. 지금 그 영화의 제목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담보인데 하모니라는 영화를 했던 강대기 감독님이 이제 하모니 다음으로 하는 영화죠. 이게 뭐 하지원 씨도 나오고 하지원 씨가 제 딸로 거기다 딸이 많아. 아버님 거의 진짜 딸 부자세요. 나도 애인하고 싶은데 나이가 안 된다. 뭐 김희원 씨도 나오고 뭐 남원희 선생이 뭐 좀 김윤진 씨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재밌게 찍고 있어요. 자, 또 선배님 항상 계시면 모든 배우와 케미가 좋으시니까 그럼 듣고 계시는 배우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정은지의 과외광장 촬영길 다니실 때 차에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내 딸, 개딸 은지가 좀 처지면 연락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비타민 한 방씩 놔주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일부러라도 한 번씩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모시려고. 네 그럼 오늘 이제 끝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 곡은 선배님께서 한번 곡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아, 네네네네. 어, 심은경의 네. 하얀 나비. 원래는 이제 김종호 씨가 불렀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심은경 씨의 하얀 나비. 저하고 또, 어, 수상건녀 때 불렀던 네. 노래죠. 영화에 나왔던 네. 하얀 나비. 네, 그럼 네, 끝곡으로 심은경의 하얀 나비 들으면서 성동일 배우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정은지의 과요광장. 우리 내일도 함께 할까요?